소재 부품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저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한국의 소재부품 누적 수입액 647억 9,500만 달러 가운데 일본 제품은 96억 9,600만 달러로 15%를 차지했습니다. 이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16.1%보다 1.1%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. 이는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소재 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 결과로 풀이됩니다.